자, 오늘 14강 주어진 문장, 삽입.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주어진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however, 그러나 되어 있죠? 그러나는 앞과 뒤의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네요. No one is really interested in taking a trip to see wildlife which is seen as boring or ugly. 그죠?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죠. 정말로 interested in 어디 어디에 흥미를 갖다 지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Take a trip 하면은 여행을 가다 이런 뜻이겠죠. To see wildlife 하면은 야생을 보고자 하는 여행을 가려고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죠. 어떠한 야생입니까? It is seen 뭡니까? As boring 지루하거나 혹은 뭔가 추한 못생긴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런 야생 여기서 야생은 야생 동물 얘기하겠죠? 그것을 보고자 여행을 가는 거에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주어진 문장 다음에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cotourist when it comes to an animal prefer the good and the funny. In the awe in of the big and fascinated by the bad, but are not interested in the ugly or the dull. 그죠? Eco tourist 하면은 여행자가 되겠네요. 그치? 생태 여행자. When it comes to 하면은 뭐뭐에 관해 말하자면이 되겠죠. 그렇죠? 이 동물에 관해 얘기하자면 이 생태 여행자들은 선호합니다. 무엇을? 곧 좋은 것 그리고 재밌는 것을 선호하고 동사 1이죠. 그다음에 이 아가 동사 2가 되겠네요. 주어 에코투리스트의 동사가 됩니다. in awe 하면은 경외가 되겠죠. 뭔가 굉장히 놀랍고 경탄하는 그러한 얘기 큰 것에 대한 경외 그죠? 그 다음에 fascinated 하면은 매혹 시키다죠? 원래 fascinate 근데 여기 지금 과거분사 쓰여 있기 때문에 매혹된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나쁜 그런 동물들 그런 거기에 매혹이 됩니다. 자, 그러나 not interested in the ugly or the dull. 그쵸? 흥미가 있지 않죠. 못생기거나 어떤 멍청한 바보 같은 그런 동물들에게는 흥미가 있지 않습니다. 자, 1번 봅시다. Creatures like dolphins and monkeys are seen as good perhaps because they are the nearest creatures to us in terms of intelligence. 자, 생물이죠? 어떤 생물입니까? Like dolphin. 돌고래죠? 돌고래나 원숭이와 같은 이러한 동물들은 are seen 보여집니다. good 좋은 것으로 perhaps 아마도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가장 가까운 생물이기 때문이겠죠. 우리에게 in terms of 하면은 뭐뭐에 관해서 가 되겠네요. intelligence 하면 지능이 되겠네요. 지능에 관해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즉 가장 지능 지수가 높은 동물이기 때문에 good, 좋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1번의 내용은 아직 들어가기 적절하지 않을 것 같네요. 2번 보겠습니다. We also find them as aesthetically attractive in the case of dolphins and funny in the case of monkeys, while elephants impress us while their size. 자, 우리는 또한 aesthetically. aesthetic 하면은 미학적인 이런 뜻이죠. aesthetically 하면은 미학적으로. 미학적으로 매혹적인. 매혹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In the case of dolphin, 어떤 돌고래의 경우, 그리고
and funny. 네, we also find them funny를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는 네, 굉장히 재미있다라는 것이죠. In case of monkey, 원숭이의 경우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While 하면은 네, 뭐뭐하는 동안이 되겠죠. Elephant, 네, 코끼리가 네, 우리를 그 크기에서 네, 뭔가 굉장히 큰 인상을 줄 때, 그죠? 이 돌고래와 원숭이, 네. 의 경우에서 네, 이런 인상을 주더라. 우리에게 매혹시키는 효과가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네요. 2번 어떻습니까? 2번의 경우 네, 네, 역시 아직 들어갈 수 있지 않겠네요. We see creatures like snakes and lions as bad and evil killers, but they are still fascinating. 그죠? 자, 우리는 생물을 봅니다. 네, 스네이크, 뱀이나 혹은 lions, 사자와 같은 그러한 생물들을 봅니다. 어떻게 bad, 나쁘다고, 그리고 an evil killer, 아주 악한 네, 어떤 다른 동물 죽이는 그러한 생물로 봅니다. 그러나 they are still fascinating, 굉장히 네, 매혹적이죠. 나름의 매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4번 보겠습니다. No one goes tuna watching. 그죠? 아무도 tuna, 참치죠. 네, 참치를 구경하러 가는 사람은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4번 앞까지는 굉장히 멋지고 크기가 큰, 재미있는 이런 동물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참치를 구경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쵸? 네, 4번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We just want our supermarkets to ensure that when fishermen go hunting tuna, no nice dolphin get caught in their 자, 우리는 단지 원합니다. 슈퍼마켓, 이 마켓에 뭐를 원한다? Ensure 하면은 네, 확실히 하다가 되겠죠. When fisherman 하면 어부가 되겠죠. 어부가 이 참치를 잡으러 갈 적에 네, 어떠한 네, 좋은 돌고래도 잡히지 않는 것을 원한다라는 얘기죠. Net 하면은 그물이 되겠네요. 그죠? 그물에 잡히는 경우가 없었으면 한다 라는 거지. 왜? 참치를 누구도 멋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5번 Ecotourists do not seem to want to spend good money to go and see 네, pygmy shrews and anteaters and antelopes. 그죠? 이 생태 관광객들은 네, 여행자들은 네,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좋은 돈을 네, 보러 가는데 쓰고 싶지 않죠. 네, 무엇을 네, 피그미 슈리 하면은 요게 어떤 동물이냐 하면 네, 뭡니까? 네, 난쟁이 딱 난쟁이 네. 딱쥐라는 동물 잘 모르겠어요. 엔트 이터는 알겠죠? 네, 개미 할기. 그 다음에 엔텔로프 하면은 네, 영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동물들을 보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게 적절한 곳은 네, 4번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문장. Later, as the dog learns, the spoken word can be eliminated. 그죠? 네. 나중에, 네. 그 개가 학습을 함에 따라, 그죠? 네. spoken word. 네. 말해진 말. 그죠? 어떤 소리 내서 말하는 말은 can be eliminated. eliminate. 제거하다가 되겠죠? 그죠?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봅시다. Obedience training involves teaching a dog to perform certain behaviors at a given signal from the handler. 그죠? Obedience 하면은 네, 복종이죠? 복종 훈련은 involve, 뭐냐, 포함하다라는 뜻입니다. Teaching a dog, 네, 개를 훈련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어떻게? Perform, 네, 수행하다 이런 뜻이죠. 뭐, 네, 특정한 행동 등을 네, 수행하는 것을 네, 훈련시키는 걸 포함합니다. 네, at a given signal 하면 네, 주어진
신호에 맞춰 행동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걸 포함한다는 얘기죠. From the handler 하면은 네, handler 하면 뭡니까? 네, 조련사가 되겠죠. 그죠? 조련사를 통해서 주어진 신호에 따라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네, 그런 개 훈련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these behaviors may be as simple as sitting at the own side or as complex as retrieving a selected object after dealing with a series of obstacles and barriers. 그죠? 이런 행동들은 maybe as simple as 뭐 하면은 뭐만큼 뭐뭐한의 뜻이죠. 뭐만큼 간단합니까? 네, sitting. 네, 앉는 것이죠. At owner's side. 그죠? 주인의 옆에 앉는 것만큼 간단한 것부터 네, 뭡니까? As complex as retrieving. 그죠? complex, 복잡한의 뜻이죠. 뭐만큼 복잡한 겁니까? retrieve 하면은 네, 회수하다. 이런 뜻이죠.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네, 정해진 물건을 가져오는 것만큼 복잡한 것이죠. After dealing with, deal with 하면은 네, 무엇을 다루다, 처리하다 이런 뜻이죠. A series of obstacles 하면은 네, 장애물, 네, 방해물 이런 뜻이 되겠네요. 네,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나서 정해진 물건을 회수해 오는 것 같은 그런 복잡한 네, 그런 일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네, 아직 주어진 말이 없어진다. 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The signals may be verbal or non-verbal or the combination of the two. 그 신호는 네, maybe verbal 하면은 언어적인, 즉 말로 하는 이런 뜻이죠. 혹은 non-verbal 하면은 비언어적인. 그죠? 말로 하지 않는, 않거나 혹은 combination 하면은 네, 결합 혹은 혼합 이런 뜻이겠죠. 이 두 가지를 결합하고 혼합하는 것으로 쓰인다라는 것이죠. 3번 Novice obedience instruction involves teaching the dog to respond to the verbal command and the accompanying hand signal. 자, novice 하면은 네, 초보적인 기초적인 그런 복종 네, 교육은 네, 포함시킵니다. 무엇을 teaching, 가르치는 것이죠. 걔가 무엇 하도록 respond 하면은 응답하다가 되겠죠. 응답하도록 가르칩니다. 뭐에? to a verbal command. 네, 어떤 언어적인 네, 명령에 반응하도록 네,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뭐 accompanying 하면은 네, 같이 동반하는 hand signal, 수신호가 되겠네요. 네, 수신호와 함께 동반되는 그런 언어적인 명령에 응답하도록 개를 훈련시키는 것을 포함하더라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네, 언어적인 명령이 있죠. 4번 보겠습니다. Some handlers have so expertly trained their animals that the dog responds to the slightest non-verbal signals, the roll of the eyes or the slight flex of the finger. 그죠? 몇몇 조련사들은 네, 매우 expertly 하면은 전문적으로 네, 그 동물들을 그들의 동물들을 훈련시켜서 네, so that 보이죠? 네,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 개가 응답을 하는 것이죠. 반응을 해요. 뭐에? the slightest non-verbal signal. slight 하면은 네, 매우 네, 미세한 아주 미세한 그런 비언어적인 신호에도 반응을 하죠. 예를 들면 the roll of the eye 하면 roll 하면 굴리다 이런 뜻이죠. 네, 그 눈을 굴리거나 혹은 slight flex 하면은 구부림이죠. 손가락을 살짝만 구부리는 것에도 네, 쉽게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전문적으로 훈련시킨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4번에는 이런 언어적인 그런 내용이 네, 빠져 있게 되겠죠. 네, 매우 극도로 훈련을 시키게 되면 언어적인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훈련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주어진 문장은 네, 4번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5번 보겠습니다. These signals may be imperceptible to the human audience, but are easily picked up by the trained dog whose full attention
is focused on his owner. 그죠? 이러한 신호는 maybe imperceptible. perceptible 하면은 네, 알아차릴 수 있는 의 뜻이고 imperceptible 하면은 네, 알아차릴 수 네, 없는 것이 되겠죠. 네, human audience 하면은 인간 청중 네, 일반 사람들은 네, 알아들을 수가 없지만 네, easily picked up 이것이 쉽게 네, 알아차려질 수 네, 있다라는 얘기죠. 자, 누구에 의해서? 이 훈련된 개에 의해서. 그쵸? 이 개는 fully attention. 이 개의 뭐 전체적인 attention, 어떤 집중, 주의 집중은 is focused. 네,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그의 주인에게로 맞춰져 있는 이런 개, 훈련된 개에 의해서 쉽게 알아차려질 수가 있다라. 그쵸?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비언어적, 아주 사소한 비언어적 신호에도 그쵸? 반응할 수 있게 훈련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네, 따라서 적절한 문장 들어갈 곳은 네, 4번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